내리기로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달 카드사에 내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대신 수익이 줄어드는 카드사가 소비자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를 줄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윤근 씨는 신용카드 전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불경기로 매출이 떨어지는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로만 매달 4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될때 같으면야 느끼질 않지만 지금 현재 골목 상권 아주 침체된 상태에서는 4, 50만 원의 부담은 상당히 지금 크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 영세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역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연간 140만 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던 부가 서비스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